음식점에서도 셀프, 주유소에서도 셀프, 세차장에서도 셀프!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고객 스스로 하는 셀프 서비스, 이젠 익숙하시죠? 어쩔 때는 귀찮기도 하지만 셀프가 아닌 곳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니까 큰 불편함이 없으면 셀프 매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셀프 서비스를 넘어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물건을 만들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는 셀프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어요. 고객 입장에선 싸게 이용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양쪽 모두에게 이익인 셈이죠. 셀프 비즈니스의 업종은 코인 노래방이나 코인 빨래방, 인형 뽑기가 대표적인데요. 최근엔 사진사 없이 스스로 촬영하는 셀프 사진관이 인기입니다. 사진이 잘 나오는 나만의 포즈나 각도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게 매력적이어서 2030 세대에게 반응이 좋다네요. 또 전문가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고 고정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셀프 녹음실은 노래 연습장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핫한데요. 녹음은 물론 노래 부르는 모습까지 녹화할 수 있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반려동물을 직접 목욕시키는 반려동물 셀프 목욕방도 곳곳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셀프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는 일본에는 어떤 업종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일본의 한 운수업체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보낼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는 연중 무휴 24시간 택배 점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아파트 관리실이나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택배가 도착했을 때 받을 사람이 없으면 도로 가져가서 우체국 등을 통해 다시 배송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셀프 택배 점포의 등장은 일본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우리 돈 7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면 횟수에 제한 없이 고가의 미용 장비로 직접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는 셀프 미용 시술 숍도 생겼는데요. 지난해 1월 도쿄에서 처음 문을 열었는데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었어요. 지난해 연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11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대박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극강의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셀프 비즈니스. 여러분은 어떤 셀프 비즈니스를 원하시나요?